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두산 베어스 대 KT 위즈 시즌 11차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는 정수빈입니다. 2번 허경민, 3번 헨리 라보스, 4번 양의지, 5번 김재환. 이번 시즌은 9경기 1승 1패, 평균 자책점은 5.09. 1번 타자는 멜로아스 주니어입니다. 2번 강백호, 3번 장성우, 4번 오재일, 5번 배정대. 이번 시즌은 17경기 4승 7패, 평균 자책점은 4.09. 타석에는 3번 타자 헨리 라모스입니다. 라모스 선수도 어제 경기 멀티히트를 때려낸 바가 있습니다. 어제는 5타수 2안타. 초구도 타나갑니다. 오른쪽 멀리 뻗어갑니다. 우익수 뒤로 타구로 담장 쪽, 담장을 넘었습니다. 헨리 라모스의 솔로 홈런. 오늘 경기도 홈런으로 선취점 두산 베어스. 라모스의 시즌 9번째 홈런. 아, 그렇죠. 그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빠졌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예. 양의지 타구 왼쪽에 안타입니다. 펜스 근처까지 양의지. 풀카운트. 바깥쪽 볼카운트는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받아 때렸습니다.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빠르게 좌익수 중견수, 중견수 잡아냅니다. 풀카운트. 바깥쪽 벗어납니다. 부족하다고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전력 질주 내려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번트 왼쪽으로. 자, 뭐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서 타자 주자가 1루에 살아나갑니다. 2구 잡아 당깁니다. 오른쪽 페어볼.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1루 주자 3루에서 멈춥니다. 정수빈은 2루까지. 정수빈 2타점 적시 타. 야, 정수빈 선수가 푸이발 선수에게 강하다고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예. 타석에는 허경민. 찍어 때립니다. 2루 정면. 품에 끌어안고 1루에 타자 주자를 잡아냅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컨택을 하는 모습도 그렇고. 네네. 굉장히 괜찮아요. 스윙 삼진. 헨리 라모스는 삼진으로 아웃됩니다. 투아웃. 타석에는 양의지. 초구부터 배트 돌아갑니다. 왼쪽 좌익수 로하스 잡았습니다. 3아웃. 이닝 종료. 하지만 다시 또 오윤석 타석에서는 3볼 되고 연속 투구의 피칭 디자인을 바꿀 수 필요가 있죠. 예. 3구 마운드 맞고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뛰어듭니다. 멜로아 주니어 1타점 적시 타. 야, 로하스 선수가 강백호 선수와 왜 이 커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약간 로하스 선수랑 둘이 열심히 이제 공부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맞아요. 강한 타구 오른쪽 잡힙니다. 보통 같았으면 이제 무조건 안타가 되는 타구인데 양석환이 자리를,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볼입니다. 네, 김유성 선수는 이렇게 마운드를 떠납니다. 자, 마운드는 이교훈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오우. 예. 네네. 그랬을 때 체력 관리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 이게 차이점이죠. 네. 스윙 삼진입니다.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 황재균 선수의 타석이고요. 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운드가 죽었고 2루에 던지면서 이닝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4회 초 두산의 공격입니다. 박준영의 타구 왼쪽 멀리. 타구로 높게 담장 쪽, 담장을 넘었습니다. 박준영 솔로 홈런. 한 점을 더 도망갑니다. 두산 베어스. 박준영 이번 시즌 다섯 번째 홈런. 스코어는 5-1. 선발 기회를 많이 잡으면서. 그렇죠.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센터 쪽에 안타를 뽑아냅니다. 허경민 오늘도 안타 행진. 타자와 상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네. 근데 컨디션이 좋았을 때는 지금은 타이밍이 안전히 뺏긴 이후에 도루를 허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투의 볼카운트 빗게 맞았습니다. 투수는 뚫었고 2루수 잡아서 1루에 이렇게 앞카운트를 만들어냅니다. 야, 쿠에바 선수 열정은 인정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지금 아마 이제 쿠에바스는 스윙 여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던 모습으로 보이고요. 걷어올립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낮게 주자 뜁니다. 2루.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이강철 감독도 이제 뭔가 좀 상의를 하는 것 같죠? 그럼요. 받아 때립니다. 좌중간 뻗어 갑니다. 중견수. 와, 잡았어요. 배정대가 이 타구를 건져냅니다. 야, 여기서 이런 수비가 나오네요. 고맙죠. 네. 정말 고맙죠. 저는 저 기분 알아요. 제가 해봤거든요. 예. 저는 인사까지 해봤어요. 아. 오, 자, 지금은 봄에 맞았습니다. 아, 그리고 함지웅 심판도 맞았네요. 무릎 안쪽이 맞은 것 같아요. 예. 야,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예, 정말 예. 다행입니다. 약간의 무브먼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무브먼트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빗겨 맞았습니다. 1루수 오재인 선수가 처리합니다. 밀어냅니다. 오, 야, 정면 타구. 강승호가 처리합니다. 오늘의 승리의 주역은 지금 마운드에 서 있는 이교훈 투수예요. 네. 네. 3구 받아 때립니다.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정수빈 타구로 담장 쪽. 담장을 맞고 떨어집니다. 자, 오재일은 2루 돌아서 3루 멈춥니다. 2루에서 멈춥니다. 오재일의 2루타. 이번 시즌 29경기 1.59의 평균 자책점. 스윙 삼진입니다. 잡아당깁니다. 1, 2간 뚫어냅니다. 윅서 펜타. 자, 1루에는 대주자 조수행 선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자 뜁니다. 공 2루 연결.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2루 세이브. 부산은 최대한으로 점수를 뺄 수 있을 만큼의 점수를 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내안을 빠져나갔습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뜁니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의지 1타점 적시타. 이번 시즌 100번째 안타를 1타점 적시타로 만들어냅니다. 7년 연속 100안타 양의지입니다. 사실 이게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오! 잡았어요! 1루에 두 번째 아웃카운트까지 연결합니다. 순식간에 투아웃. 4패를 떠안고 있는 한차연. 바깥쪽? 아마 두산 팬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시긴 할 텐데 강승호의 타구 좌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 중견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그리고 타자 주자는 2루에 도착합니다. 준영 선수에게 이 기회를 주면서 예. 조금씩 변화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루킹 삼진입니다. 강현우 포수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팀 내 그 선후배들하고 주자가 뛸 수 있는 타임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타구는 내야를 건넜습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정말 빠릅니다. 15.19의 평균 자책점. 다섯에는 허경민. 주자 뜁니다. 2루. 아웃이네요. 1루에서 아웃. 이 차이점이에요. 빠졌네요. 이우찬 선수가 대주자로 나갔습니다. KT 위즈. 낮은 코스. 자, 1사 주자는 말루입니다. 스윙. 그렇죠. 삼진. 아, 벗어납니다. 결국 밀어내기 볼넷. 두산 베어스 한 점을 더 도망갑니다. 이제 스코어는 7-1. 높게 속구칩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3아웃 잘로 말로.
퍼싱 유도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낮게 던지려 보니까 이 바운드 볼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지금처럼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예. 박민성 선수가 한 번에 처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타 카드입니다. 다섯개는 김기현. 한 가운데에 타점을 놓고 거기서 변화되는 구종을 던져줘야죠. 배 끝에 맞았습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키를 넘깁니다. 3루 주자 천천히 홈으로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수빈 2타점 적시 2루타 오늘 4타점 경기를 치릅니다. 자, 불펜에서는 천재현 선수 몸을 풀고 있고 다시 높게 솟구칩니다. 신봉기 파울 지역 잡았습니다. 한마디를 해주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 네. 끌어당긴 타구 유격수 한번 떨어뜨렸어요. 3루 주자 득점 또 한 번 수비 실책이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한 경기 최다 투구수가 38개였거든요. 거의 지금 두 배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다시 몸쪽. 자, 이렇게 되면 또 밀어내기 볼넷. 내야 땅볼 타구 2루수 건져냅니다. 1루에 이렇게 길었던 이닝이 끝납니다. 예. 충분히 이닝 동안 많은 투구를 했어요. 예. 내가 좀 더 나은 피칭을 할 수 있겠구나. 또 타자와의 상대에서 내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구나. 예. 아마 그런 점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 두산의 마운드는 권휘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정말 오랜만에 이제 등판을 하게 됐어요. 자, 높은 공을 때렸고 유격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예. 스윙 삼진. 오늘은 평소보다 이닝도 덜 던졌고. 자, 2루수 글러브 맞고 뒤로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오재일의 강한 타구가 오명진의 글러브를 뚫고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복귀를 하면서 예. 또다시 이 피칭 디자인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자, 김민혁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권위 투수입니다. 이렇게 9회 말 KT의 공격 득점 없이 끝납니다. 뭐 초반에 지금 두산 베어스가 쿠이바수의 이 선수를 초반에 공략을 잘 하면서 예. 그 스코어를 잘 이어가면서 오늘은 두산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